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드디어 제가 냉장고에 찌질찌질 남아있는 소스 활용하는 닭요리 또는 뭐 돼지고기도 좋고 소고기도 다 좋을 것 같은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닭 다리, 특히 이 부채를 이용해서 그 소스를 활용하는 요리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, 냉장고 안에 한번 열어보실래요? 아주 자잘. 특히 우리 아이들 쌀국수 좋아하니까 시켜 먹은 이런 소스들, 또 병에 남은 뭐 조금씩 소스들. 저는 그래도 병에 남은 소스는 많지 않은 편이에요. 딱 쓸 것만 좀 사는 편이라.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일단 다 꺼내세요. 소스가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빨리빨리 지나가요.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잊고 사는 동안 휙휙 지나간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 지난 거는 다 버리시고요. 그리고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소스들을 모아보세요. 꽤 될 거예요. 별의별 소스가 다 있을 거예요. 한식, 양식 할 거 없이 다 있는데, 일단 모아보시길 바랍니다. 저도 그래서 소스를 가끔 조금 모인다 하면 한번 없애고, 그래서 냉장고 문칸을 막 꽉꽉 채워놓지 않는 거예요. 이사 갈 때쯤 보면 거기에 진짜 별의별 소스들 다 있고, 특히 소스 흘러서 막 밑에 소스 안 떨어지는 거 경험하시죠? 밑에 끈끈하게 해서 딱 붙어 있기도 하고.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. 그래서 소스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에요.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자리가 좀 나게 하고요. 아,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드릴게요. 요런 식의 왜 과자통 많죠? 이런 과자통 같은 걸 이용해서 잘 쓰러지는 이런 양념들, 또는 좀 자잘한 거, 조금 남은 거는 이렇게 과자통에 잘 넣어둡니다.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좀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금 냉장고 속을 좀 비워두면 어떨까요? 사실 소스는 조미료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소스를 뭐 그렇게 즐겨 드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생긴 소스들, 좀 아까워요, 좀 뭔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소스를 모으세요. 네, 이것도 얼마 전에 뭘 먹었는지, 월남쌈을 시켜 먹었는지. 제가 없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음식을 잘 시켜 먹는데, 근데 왜 저 이거 뚜껑 여는데 확 냄새 맡으면서 군침이 돌까요? 네, 이것들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세요. 하나씩. 그래서 닭다리, 오늘은 저는 한 10개쯤 이렇게 국제를 준비했고요. 소스를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, 요렇게 해서, 이건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되니까 일단은 한쪽으로 모으고요. 쓰레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모으고요. 이것도 무슨 칠리 소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 덜어냅니다. 이거는 어차피 한번 씻어서 또 분리수거해야 되니까요. 아, 그리고 이거 쌀국수집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. 그냥 섞어주세요. 이거는 뭘까요? 네, 무슨 갓수옥, 아니 어묵 사 먹었을 때 따라온 그 안에 있는 소스 같아요. 이것도 붓고요. 다 그냥 부으면 돼요. 매운 쌀국수 소스로 또 넣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은 뭐 이게 쌀국수 소스가 많다고 이거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, 종류별로 있는 대로 한번 섞어보세요. 토마토 케첩도 이런 게 뭐 음식 시키면 가끔 따라도 오니까 그런 걸 이렇게 모아두시지 말고, 날짜 되기 전에. 우선 저는 종류 한 종류씩은 다 넣고 있는 거예요. 치킨 매운 양념 소스도 있어서 한번 넣어보고요. 이건 어딘가에서 참깨 소스가 또 왔었어요. 그래서 그 참깨 소스도 같이 섞고, 이거는 무슨 외국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왔던 소스도 있는데 이건 왜 안 넣는지, 아무튼 이것도 같이 따라 넣겠습니다. 이거는 또 무슨 중국 향 나는 그런 찐란 거, 이런 가루 같은 거가 또 어디에서 딸려왔네요. 요것도 조금은 집어넣을게요. 와, 근데 엄청나게 매운 향이 나고, 어우, 매워 보여요. 그래서 많이는 넣지 않습니다. 이렇게 들어간 소스를요 그냥 일단 섞어봐 주세요. 다 맹글맹글맹글맹글 이렇게 그냥 일단 섞는 거예요. 그냥 무작정. 그게 뭐예요 할 수도 있지만, 다 섞어도 사실 비슷한 맛있는 맛이 납니다. 안 맛있을 수가 없죠. 이렇게 맛을 보시고, 그때부터는, 여기는 지금 한 개씩 다 넣었잖아요. 조금 매운맛이 더 있어도 되겠다 싶으시면, 아까 중에 저는 이
쌀국수 칠리 소스를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. 매운맛이 있어도 되겠다. 단맛은 소스에는 워낙 설탕들이 많이 들어가고 단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맛은 뭐 이미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. 하나씩 첨가하면서 맛을 또 보는 거예요. 사실 이 정도면 이 부채 10개 양 충분합니다. 충분하지만 이왕 소스 꺼내놓은 김에 그냥 다 만들어 놔둬요. 병에 놔뒀다가 다음번에 또 섞는 과정 없이 이렇게 해서 맛있었다 하면 또 금방 또 만들어 먹어도 되니까요. 저는 요 깨소스 요렇게 까만데 깨소스라 좀 맛이 있어요. 그래서 요 깨소스는 두 봉지 넣고요. 이렇게 쓰레기도 모으고 있습니다. 이것도 다 집어넣겠습니다. 나머지 것들도. 냉장고 많이 헐거워지겠죠? 이렇게 하고 치즈 가루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. 근데 조금 넣어볼까요? 그냥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뭘 놔두겠어요. 다 섞어서 다 털어넣어요. 그리고 예쯔란 소스도 우와 되게 많이 들어갔다. 자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. 그리고 또 섞어요. 섞어 섞습니다. 자잘자잘 했던 소스들을 다 섞으니까 양이 이만큼 됐네요. 굉장히 많죠? 맛이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? 뭐 맛은 무르나 마나 맛있어요. 이것도 그냥 다 써보니까 봐요. 조금 맵긴 하겠지만 조금. 자 이제 모든 소스는 다 없어졌습니다. 근데 여기에 저는 뭐 와사비는 찌질하게 남은 게 없어서 안 넣었는데 와사비도 넣어도 괜찮아요. 뭐 고추장도 넣어도 되고 양식 소스까지도 심지어 같이 섞어도 괜찮더라고요. 우리 진미채에도 마요네즈 넣잖아요. 그런 것처럼.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시어머니가 주신 복숭아 발효액인데 약간 술처럼 집어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남은 술 있으면 술도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와인도 넣어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닭 위에다가 부어주세요. 이렇게 넉넉히 요 정도로 꽤 많이 써줬어요. 꽤 짭조름해질 것 같은데요. 자 이렇게 부었어요. 닭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닭볶음탕 같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걸 닭볶음탕이 아니라 닭소스탕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워요. 닭다리가 왜 큰 것도 있잖아요. 그러면 칼집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뭐 굳이 칼집은 안 넣어요. 왜냐면 칼집까지 넣으면 정말 이 안에 소스가 막 그대로 배어들어서 더 짭조름해지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양심상 이렇게 조금 소스에 한번 슬쩍 묻혀 구웠다라는 느낌으로만 하려고 합니다.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. 자, 랩을 씌우겠습니다. 아, 호일을 꺼내면서 랩이라고 얘기하는 저. 저 이렇게 어딘가에서 깨끗한 호일 있잖아요.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그냥 구겨졌다고 하는 건 이렇게 살짝 나더라. 그랬다가 요럴 때 씁니다. 호일을 덮어 씌우는데 한 장 같으면 안 되죠? 또 이렇게 잘라진 호일을 또 덮어 씌워요. 그리고는 숨구멍을 좀 줘야겠죠? 포크 같은 걸 이용해서 살짝 구멍을 뚫습니다. 살짝만 뚫으면 돼요. 이렇게 적당히 구멍을 뚫어줍니다. 자 재료 준비는 끝났어요. 이렇게 해서 양이 많을 때는 이만한 데다 크게 해가지고 오븐에서 하거든요. 근데 한 요 정도 양일 때는 사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가 자주 쓰는 조그만 에어프라이어 겸 그릴 겸 오븐을 잘 사용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 10개 정도니까 거기다가 하려고 해요. 따라오세요.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말고 저는 그냥 베이크인데 컨벡션 베이크 이렇게 열이 순환되는 거 글로 해서 온도를 180 내지 190도로 일단 네, 남편의 손가락입니다. 한 1시간 정도 우선 구울 거예요. 이게 열을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오븐 컨벡션 베이크이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굽는 거라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시간이 지났어요. 자, 오늘은 우선 좀 볼까요? 한번 뒤집고. 우와, 뜨거워.
정말 뜨거워요. 조심하셔야 돼요. 보세요. 아까 소스만 위로 부었는데 물이 더 많이 생겼죠. 이게 당물이 이만큼 빠졌다는 얘기거든요. 요렇게 좀 뒤집어서 요렇게 촉촉하게. 이거는 뭐 프라이드나 베이크처럼 먹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문어우려야 되죠. 이거 수비드도 아니고 그야말로 닭볶음탕, 닭도리탕 이런 느낌으로 소스가 이렇게 밑에 가면서 흥건하게 당물하고 섞여 있습니다. 그래도 1시간 정도 하니까 요렇게 익긴 다 익었어요. 이거를 요렇게 해서 뒤집어서 한번 밑에도 소스가 잘 묻도록 해서 15분만 더 굽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씌우는 이유는 뻑뻑하게 마르지 않게 소스가 막 타거든요. 자, 요렇게 더 집어넣고 190도로 15분을 더 하고 나면 진짜 맛있게 잘 양념도 스며들 거예요. 자,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. 그러니까 총 한 1시간 15분 내지 1시간 30분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꺼내 보겠습니다.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짜란. 짜란, 짜란, 짜란. 자, 이렇게 됐어요. 아까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? 근데, 이 닭고기에서 스르르 자기 물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소스 원래 부은 것보다 양이 훨씬 더 이렇게 많아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좀 촉촉하고 예뻐 보이게 이렇게 묻히면 돼요. 자기 소스를.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? 전 세계 닭볶음탕.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구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졸여지듯 돼서 촉촉한 거예요. 너무 맛있어. 정말 이거는 무슨 맛이지? 무슨 소스지? 할 수 있습니다. 이 호일은 버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을 요렇게 잡아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. 접시에 올려서. 저는 접시에 올리기 전에 한번. 팔죽을 안 내도 간이 완벽하게 배어 있어요. 한 시간 반을 이렇게 뭉근하게 졸이는 거니까 간이 안 뵐 수가 없겠죠. 닭고기와 냉장고에 막 지질지질하게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소스들 다 합하세요. 하셔서 닭 위에다가 넉넉하게 뿌리시고 절박하게는 아니어도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1시간 15분 내지 30분 180도에서 구우시면 됩니다. 1시간 정도 지나고는 뒤집어서 나머지 구우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이한 맛의 닭조림 완성입니다. 고맙습니다.